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쟁입니다. 오늘은 짜잔! OP.GG 왔습니다. OP.GG가 어딘지는 아시죠? 롤 전적 사이트. 국내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OP.GG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롤 유저들 말고도 추가적인 여러 게임들 전부 다 전적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저도 맨날 써요. 그래서 제가 OP.GG 왜 왔냐? 여기는 OP.GG 신사옥입니다. 신사옥으로 이제 옮기시면서 눈쟁 세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체 다 아는 건 당연히 아니고 회의실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 구성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물리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는 이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포커스룸. 여기에 이제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의도 하고 업무도 보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개쩔죠? CG 같죠? 밖에서 내가 뭘 하는지 볼수 없게 그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막 껐다 할수 있고 조명도 기본 세팅이 이렇게 막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개인 회의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습니다. 카메라. 여기도 이제 웹캠이 아니고 회의용으로 미러리스를 달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웹캠 같은 거 써도 당연히 뭐 회의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화질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실제 같은 고퀄리티 그런 걸 위해서 미러리스를 설치하시는 게 좋으시겠다고 하셔서 미러리스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방이 하나, 둘, 셋, 다섯 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샘플로 일단은 설치를 미리 해서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테스트만 해봤고요. 나머지 방들 전부 다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선 정리 좀 해야겠죠? 여기 좀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짜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구성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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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시스템이죠. 처음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로지독이라고 화상회의 시스템도 가능하고 비포밍 마이크 다섯 여섯 개 달려 있고 기본적인 스피커도 달려 있어가지고 에코 억제 기능까지 지원을 하겠죠. 거기에 뭐 마이크 껐다 켰다부터 시작해서 뭐 팀스 들어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이 돼 있는 데다가 USB-C 타입으로 돼가지고 허브 기능으로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해놓고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한 거죠. USB-C로 연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포트랑 HDMI 연결돼 있는 모니터도 출력이 되고 여기에 이제 캡처보드도 연결을 해가지고 볼트 연결해가지고 볼트 지원하는 애니웨어 3 요거랑 MX키 미니 요거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C 타입 포트 지원을 하는 노트북 하나를 요거에 연결만 하면은 디스플레이 뜨고 카메라랑 마이크 마이크랑 스피커랑 전부 다 잡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모든 거를 다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리고 여기 이제 USB-C A 포트 그리고 SD카드 포트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근데 이건 원래 사용하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 제가 추천을 한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샘플로 리모컨을 사용을 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달아놓기는 했어요. 솔직히 지금 사용을 해봤지만 굳이 리모컨 필요 없이 그냥 고정형 앵글로 둬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송 환경이 아니고 애초에 사무 환경이라서 최소한의 거슬림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애초에 인테리어 단계에서 최대한 조명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할수 있게 처음에 레일도 생각을 했었는데 레일로 하면 솔직히 근데 너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조명 세팅을 하더라도 엄청 화면 나오는 거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꽤나 뭐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추가적인 조명은 더 설치하지 않고 천장 위에 라이트 두 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 전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반사가 잘 되는 막 그런 걸막 붙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단에서 전면을 화이트 색상으로 최대한 할수 있게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흡음이 돼야 되는 울리지 않아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트보드로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색깔로 해서 빛 반사가 어느 정도 되기. 조명 켈빈 같은 경우는 저야 뭐 높은 켈빈으로 하면은 괜찮겠지만 사무용 공간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독서실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조명 켈빈이 3200켈빈입니다. 연색성도 93% 정도 나오네요. 뭐썩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바깥쪽에도 구성을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그쪽은 이제 USB-C 타입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런 비슷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스피커라든지 마이크가 필요 없는 구조라서 저는 이제 칼디지의 소독이라는 걸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마 셋업을 할것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긴 구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방들도 세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가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정리는 로지독이 오고 나서 해야 됩니다. 로지독이 여기는 안 왔기 때문에 정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회의룸입니다. 회의룸. 여기 시스템은 제가 구성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세부적인 부분들 몇 가지 그냥 어드바이스만 했고, 설치는 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 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열고 여기를 오픈을 해서 쓸 수 있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이랑 이쪽이랑 따로 회의도 할 수 있고, 같이 문을 열어놓고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셨고,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를 켜면은 저기 센터에 있는 로지텍 카메라가 이렇게 켜지는 구조고, 여기 같은 경우가 삼성 플립이었나?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해가지고 펜을 이제 이 화이트보드가 줌이랑 연계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도 이 화이트보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는 게임룸입니다. 전부 다 통유리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살짝 좀 울리는데, 여기도 구성을 더 한다고는 하시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TV 한 대하고 플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스 게임을 할 수 있게 1층으로 내려가면 일반 유저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은 대회장 같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대회장 메인 LED 월 해가지고 이제 여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대회 같은 거 하면은 감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이제 PC가 있습니다. PC가 총 5대랑 그리고 여기 5대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10대. 그러니까 총 10대는 뭐다? 5대요 롤 조질 수 있다. 근데 그 롤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저기가 이제 컨트롤룸이고, 컨트롤룸에 화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화면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게이밍 시스템 장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리뷰 올렸던 헌츠맨 텐키리스 버전 2죠. V2 셋업이 돼 있고, 이건 이제 바이퍼 V2 프로 헤드셋도 레이저 거. 사양을 보면은 사양은 8700-2666 램 노버 8기가 2개, SSD는 860F550기가에다가 1070. 발로란트 정도까지도 솔직히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 여기 이제 설치하신 게 또 유니버셜로다가 설치해 USB 포트 A타입 2개에 C타입 2개에 충전할 수 있는 키보드도 있네요. 옵지지지 커스텀 키보드 그거 같죠? 아크릴? 아크릴 커스텀인 것 같습니다. 아크릴인데 65의 배율 신박해요. 마지막 보여드릴 거는 톤보스 전화하실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 한복판이에요. 여기 내가 나갔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여는데 여기가 메인 입구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따라라라따.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죠. 개인 세팅이 아니고 기업 세팅. 하지만 제가 뭐 소소하게 세팅하면서 사공인 거 어떻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피점지 저희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재택이 기본이라고 하고 필요할 때만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일하는 날이지만 직원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도 재택입니다. 저희 회사도 풀 재택이라 나머지 완벽하게 구성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와가지고 할 거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윤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